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인데요. H앱의 경우엔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오후장 들어서 마이너스 4% 가량의 낙폭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에요. 오늘의 낙폭 흐름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구간까지 눌릴 수 있는지, 낙폭 흐름이 나온 뒤에 반등 흐름이 나오는 위치는 어디이며 앞으로의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가오는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의 경우엔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땡땡 매수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앱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10만원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에 저항 흐름에 대비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라운드픽의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위치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지만,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앱의 지난 돌파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10만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박스권 최상단 구간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받고 현 위치까지 대략 마이너스 7% 가량 눌린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가량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눌림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 고가 위치에서 비중 추가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을 잡아 가시면 되는 거고, 지난 낙폭 과대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 신규 매집 타이밍이나 재진입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 가서 다시 한번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확대되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곧 올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H앱이 돌발 악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오늘의 낙폭 흐름은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매물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며 단계적인 낙폭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고, 지난 과대 낙폭 자리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1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8만원 초반 부근, 11선의 지지 구간인 8만원 초반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만 아직까지는 매도할 자리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 온다 했죠? 다가오는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잡히면서 재신청 날짜가 확정되었을 때 다시 한번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무조건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고, 잔량 비중은 어떻게 하랬어요?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승인이 될 경우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세력들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연출시키기 전에 고의적인 낙폭 흐름, 고의적인 패닉스의 흐름을 연출시켜서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했던 개인들과 최근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투매 흐름, 손절 흐름을 이끌고 있다.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저점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 상승 초입 구간에서 단기적인 낙폭 흐름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눌림목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다른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 추가적인 돌파 위치를 전부 다 수익으로, 세력과 함께 수익으로 마감 지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지금 자리, 매도할 자리는 절대 아니지만 방심하지도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초입 구간이긴 하나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빠르면 3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잡히는 만큼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지난 4월 말처럼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며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이세 가지의 여부 모두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H앱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온 뒤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자, 여태까지 H앱이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앱이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앱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 앞으로 H앱이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이 10만원, 심리적인 런픽의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말씀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지난 폭락 흐름, 마이너스 70%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FDA 재신청 일정이 잡히며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왔을 때 지난 4월 말처럼 정확한 매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H앱의 실시간 매도가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H앱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H앱이 지난 4월 30일 마지막 반등 위치의 최고가 위치인 11만 원 이상에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H앱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못 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이 반등 위치의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H앱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H앱이 마지막 돌파름 나오고 흐름이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 지난 4월 말처럼 최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1번 혹은 H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H앱이 혹은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쓰러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